전쟁의 탐 시작합니다. 왈러스 시리즈 가겠습니다. 스티커. 그렇죠. 얘는 오 와혼 그 물소뿔 뭐 이런 걸로 우 부는 그거잖아요. 아 이거는 오버드라이브인데요. 정말 직관적인 노브 4개가 딱 있네요. 레벨 드라이브, 베이스 트래블 그리고 와 뭔가 의미심장한 그런 디자인이 딱 있는데 그러게요. 어떤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집니다. 얘 한 250g? 와우! 그레이! 그레이시요, 그레이. 자, 그러면 와혼 소리와 함께 썬데기탐 시작합니다. 잠시만요. 네, 안녕하세요. 썬데기탐의 송지아입니다. 네, 김병호입니다. 옙! 네. 자, 그림 설명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제 월러스! 와혼. 야, 얘는 설명할 게 많아요, 사실은. 딱 디자인적으로. 이게 전투 나팔인가 봐요. 그렇죠. 상하 이렇게 좀 자, 보통 전투나 뭐 이렇게 있을 때 전쟁 때 제일 선두에서 뭔가 북돋아 주고 네, 그렇죠. 지휘 뭐 그런 소리로 지휘하는 네, 그런 전투 병력 중에 하나죠. 네. 와혼. 네. 자, 얘도 디자인의 의미가 있대요. 이게 골드. 네. 그리고 크림색 그리고 블랙 세 가지가 섞여서 무슨 프리즈마 뭐 프리즈마 골드인가? 예 네. 프리즈마틱 골드 뭐 이런 뭔가 심벌인가 봐. 이 세 가지 색깔이 섞이면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를 좀 담아둔 디자인이라고 합니다. 네. 사실 이 사이트에 가가지고 이거 이렇게 읽어보면요 영어로 써져 있는데 네. 사운드 설명보다는 이 디자인 설명을 더 많이 더 길게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. 네. 야, 요거는 참 깔끔하네요, 뭔가. 예, 이건 직관적인 이름도 이름이고요. 노브도 딱 네 가지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전혀 헷갈리는 거 없는 네. 네, 노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토글 스위치가 딱 하나 있고요. 네. 얘는 컴프레서라고 보시면 돼요. 컴프레싱 토글 스위치. 위로 올리면 좀 컴프레싱이 된 소리가 나요. 드라이브도 많이 먹고요. 내리면 그냥 일반 드라이브. 오픈되어 있는 네. 그런 거입니다. 네. 자, 한번 사운드 들어보고요. 얼마나 그 중음역대가 보강이 됐는지. 자, 먼저 펜더. 듣기만 해도 알겠는 텍사스 블루스에 그냥 딱 똑같은 네. 그 사운드밖에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오버드라이브. 와, 되게 쫀득한데요? 그냥 와혼이라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스티비 레이본 이렇게 써놓으면 좋죠. 그렇지. 뭘 복잡하게 써놨어. 자, 이 사운드에서 우리 토글 스위치 한번 움직여볼게요. 마샬이고요? 아니. 밴더. 한번 연주해주세요. 네, 이거는 그냥 오픈이었고요. 그냥 업으로 갈게요. 저 줄어든다. 이거 레벨 올려야 되겠다. 네. 오, 쫀득해. 대신 드라이브 질감은 훨씬 더 자글자글하게 더 붙죠.
밑으로 지금 오픈된 상태에서 했으면 좀 날것의 느낌이라면 네, 위로 가면요 드라이브 잼발로 넣는 느낌이죠. 네, 점잖아요. 네, 점잖고 좀 더 부드러운 저 신사 같은 네, 그런 드라이브 컴프레서인 것 같네요. 오이씨. 그러니까 괜찮은데 이거? 전체적으로 잘 어울려요. 네, 진짜. 전체적으로 중음은 다 올라가요. 그래서 미드레인지 맞아요. 저건 없고 노브는 없고 베이스랑 트레블만 있으니까. 근데 트레블을 올려도 중음이 같이 올라가니까. 아, 그러니까. 네. 네. 그래서 되게 그래서 볼륨도 되게 많이 좀 상승하고 크랭크 된다고 네. 해야 되죠? 점점 네, 이렇게 훅 커지는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. 그렇죠. 아, 좋다 이거. 자, 마샬에 가보겠습니다. 자, 토글 스위치 업으로 해놨고요. 아, 위로 올려볼까요? 밑으로 내려야지 이제. 예? 아, 밑으로 내려볼까. 이게 마샬하고도 잘 어울리네. 잘 어울리네. 보통 이런 오버드라이브 계열 중음역, 아, 그렇다. 그렇네. 중음역대라서. 아, 잘 어울리네. 하이가 많이, 하이를 누르는 그 중음역대가 되게 강하네요. 그니까. 그래서 안 쏴요. 그니까 아, 찢어지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, 마샬 앰프가 꼈으면 찢어지는 소리가 안 나고, 그냥 넉넉한 소리가 나요. 그렇죠, 그렇죠. 아, 좋다. 중후한 그런 드라이브, 뭐, 빈티지 드라이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, 이거 좋네요. 네. 이 가격대가요. 아, 공간계들하고 똑같아요. 아, 비싸긴 좀 비싸. 28만 5천 원. 어. 그 정도예요? 네. 그쵸. 그 오버드라이브 치고는 좀 비싸죠. 비싸죠. 어. 비싸죠. 근데 오버드라이브가 오버드라이브도 지금 진화 중인데. 맞아. 가격도 진화했고. 예, 우리가 언제까지 그 저 TS9이랑 이런 걸 써야 됩니까? 이미 이제. 근데 TS9을 포화 상태죠. 이제 이걸로 바꿔야 돼. 네. 거의 뭐. 그 노인 공경하는 그런 네. 느낌으로 바뀌었어요. TS9은 네. 어, 너 그 노인 가지고 있니? 이렇게 네. 애들이 네, 그렇죠. 어, 부르더라고요. 요즘 애들이. 그래서 좀 오버드라이브계에 좀 뭔가에 또 계보가 될 만한 건데 하나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 친구도 좀 괜찮을 것 같기도 아, 하고. 아, 잘 만났어요. 말로스 와혼. 와혼. 오버드라이브 와혼. 네. 좀 어울리나요? 괜찮을 것 같아요. 와혼도 이렇게 아. 그래요. 뭐 중심에 서서 어. 전 군대를 지도하니까 미드레인지 오버드라이브 뭐 그런 식으로 표현했나 봐요. 네, 아무튼 사운드도 굉장히 어, 좋네요. 잘 들어봤고요. 어, 한줄평 선생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. 네. 저번 시간에 시청자 한줄평 어, 드리겠습니다. 예전에 무어에서 레드 트럭 했었어요. 트럭인데 아. 레드 트럭 기억나시죠? 그거 진짜 좋았어. 아, 그거 10점 줄 걸. 어, 아. 난 10점 줬나? 예. 네. 블루 아유. 트럭이나 블랙 트럭은 아직 계획이 없답니다. 아, 그래요? 아, 근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. 있을 것 어. 같아요. 또 뭐 내년이나 기약해봐야죠, 뭐. 자, 레드 트럭에, 피크 요정님. 피크 요정? 예, 네, 피크 요정님이, 와, 진짜 대포보다 가성비가 더 좋을 듯 하네요. 라고 하시면서, 어, 한 줄 평으로 이번 정류장은 가성비 종점, 가성비 어. 종점입니다. 어, 야, 되게, 라고 이렇게, 주셨네요. 너무 잘 썼다 이거 진짜. 아,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한 줄 평. 네. 여러분들 감사하고요. 어. 자,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한 줄 평 주시죠. 한 줄 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게 무슨 아까 무슨 골드? 프리즈마틱. 아닙니다. 맥주 생각나는 드라이브. 전 맥주색으로 치얼스 시원하죠. 네, 아, 맞아요, 맞아요. 오버드라이브 중세 시대를 걷다. 전쟁이 계속 전쟁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, 좀, 그리고 좀 뭔가 와 고함 지르는 네, 중세 시대에 뭔가 오버드라이브가 거기에 딱
중간에 딱 서 있는 거야. 딱. 네. 내가 오버드라이브다. 오버드라이브가 걸려야지 좀 전쟁도 하죠. 노멀하게 있으면 죽기밖에도 하겠습니까? 그렇죠. 꼼, 꼼, 좀 꼼, 앞으로 뛰어나가야지. 그냥. 네. 네, 그러면은 케이크 대 와인 점 드릴게요. 가격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. 가성비는 좀 없네요. 하지만 사운드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. 아, 근데 오버드라이브가 다 좋아. 그러니까 까끌까끌하거나 그 쏘는 음만 없으면 네, 다 좋은 것 같아요. 다 좋아요. 네. 자, 케이크 대 와인. 몇 대? 몇? 8점. 7.5. 예! 적당한 점수를 가져간 것 같습니다. 아니, 드라이브가 뭐 못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지 뭘 깎든지 해야 되니까. 이게 드라이브는 우리 한 7점 이상은 주지 말까요? 아이고. 아닌가? 아니요. 또 좋은 게 또 나올까? 아니 지금 전 왔다가 다음에 더 좋은 거 나오면 막 15점 줘야 된다니까 진짜로. 그렇지. 근데 드라이브가 더 좋아질 수가 있을까? 항상 지금 5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좋아지고 있잖아. 아. 이게 되게 네.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거라서 사운드의 네. 발전이라 가지고. 자 여러분들 오버드라이브의 진화까지도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. 네 와혼이었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왈러스와 함께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.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봐요. 안녕.